이제는 발차스의 의지가 고처의 의지예요.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추적해서 없애라고 했던 드라군 타입이 버젓이 살아있고 게다가 헤카톤 K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니 대체 트레이너 씨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반가워요. 벌차스의 사장 홍시영이에요. 전 분명히 트레이너 씨에게 드라군 타입을 확실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아직 드라군 타입이 버젓이 살아있고 게다가 헤카톤 K를 조종해서 우릴 공격하려 하고 있네요. 게다가 제가 보낸 통신도 무시하고 있군 말이에요. 화가 나서 초커를 수시로 작동시키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네요. 그 사람은 아픈 것도 모르나 보죠? 아무래도 트레이너 씨한테는 제 말이 아주 우습게 들렸나 보네요.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당신 혹시 트레이너 씨가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보고를 하지. 사장, 트레이너는 당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당신의 배후 세력을 캔다는 명목으로 작전 지역을 이탈했다. 그랬군요. 이 쓸모없는 트레이너가. 보고해줘서 고마워요, 티나. 트레이너 쪽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당신은 터릿 방면에 출동해서 폭주 중인 헤카톤 K를 막으세요. 알겠나요? 명령 인식 완료. 즉시 출동하겠다. 제 뜻에 따라 움직이세요.